2023년 4월 15일에 수단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어 자세한 사항은 지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수단에는 두 개의 군사 조직이 존재했습니다. 수단군과 수단 신속지원군이라는 단체가 존재했죠. 현재 수단 정부는 기존에 있던 수단 정부를 엎어버리고 쿠데타를 통해 세운 정부입니다. 이때 이 쿠데타를 할 때 수단 신속지원군의 동맹이 컸는데요. 그러니까 수단군과 수단 신속지원군은 원래 같은 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수단 정부가 구성이 되고 수단 신속지원군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커지게 되었는데 수단 신속지원군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단 신속지원군은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도 군부의 커다란 조력자이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고 군부가 원활하게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수단 신속지원군은 수단 내에서 사실상 국가 권력 2인자가 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수단 정부와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수단 신속지원군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정에서 서로의 견해가 달라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죠.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수단에 자신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수단 정부와 협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수단 정부는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며 러시아와의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고요. 수단 신속지원군은 러시아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정책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단 정부가 여기서 수단 신속지원군에 겨냥한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 수단 신속지원군은 수단 정규군에 2년 내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단 신속지원군 군은 그대로 영향력이 수단 정부 내로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수단 신속지원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손해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단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수단 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수단 신속지원군과 수단 내 군사 파벌을 줄이기 위한 수단 정부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단 신속지원군은 수단 전역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는 등 무력 시위라는 모습을 보였고 수단 정부는 이에 맞서 수단 신속지원군은 국가에 해가 되는 조직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수단에서는 수단 신속지원군에 의해 쿠데타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단 신속지원군은 많게는 15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단군은 12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죠. 규모가 규모인지라 이 쿠데타의 경우에는 내전으로 점차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주변국들이 속속 군사 지원에 나서면서 사태가 대리전 양상이 치닫기 시작했는데요. 수단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해를 둘러싼 전략적 위치와 나일강에 대한 접근성, 막대한 큰 매장량 등으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단 내 세력들과 복잡하게 했죠. 현재 신속지원군은 리비아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군벌수장 칼리파 하프타르는 4월 17일에 탄약을 포함한 군사물자를 실은 비행기를 최소 한 대를 신속지원군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신속지원군이 리비아 내전 당시에 리비아 동부군벌에게 병력 1,000명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또 바그너그룹의 경우에는 신속지원군에게 대공미사일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신속지원군은 바그너그룹에게 수단의 금강채굴권을 제공하여 바그너그룹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또 수단 정부를 지원해주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수단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이집트는 정부군 측에 전투기와 조종사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수단에 2020년부터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던 지역에서 잠시 침입을 하면서 전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점차 수단 쿠데타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수단 곳곳에서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수도 하르툼과 인근 도시 온두르만 그리고 전국적으로 큰 전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과 탱크 및 장갑차 공격 등 시가전도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에서 도시 곳곳에서는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기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도 의약품이 부족해 더 이상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교전이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규율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유엔 직원 3명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수단 주재 EU 대사는 자택에서 폭행까지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외교관 차량에 대한 총격을 가하면서 미국 외교관도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현재 수단은 아비규환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민간인을 포함해 4천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교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 되자 세계 각국은 대사관을 철수하고 자국민 탈출을 위해 6km로 운송수단을 급파하는 등 긴급지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수단 내에서 철수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수단 내 교민 28명을 구출하기 위해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수송기는 C-130J 슈퍼 허큘리스 1대, 공군 CCT,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대, 조종사, 정비사,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 명을 태우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구조에는 다소 난항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외국인 철수를 위해 휴전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교전이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수도 하르툼의 하르툼 공항에서는 폐쇄된 상황이고 교전도 이어지고 있어서 구조작전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이 구출팀은 수단의 인근국인 지부티 미군기지로 향했는데요.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외교관과 민간인이 처음으로 수단을 빠져나갔는데 성공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치누크에게 세대를 투입해 자국민 70여 명과 제3국 외교관, 자국 외교관 약 100여 명을 에티오피아로 대피시켰지만 수단 내에는 미국인이 1만 6천 명이나 있어서 대부분 구출한
반대는 실패한 상황이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을 대피시킨 데 성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프랑스 호송대가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총탄에 의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배편을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91명과 12개국 국민 66명과 함께 수단에서 탈출한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자국민 436명을 육로로 대피시킨 데 성공했죠.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한국은 플랜 B까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국제공항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플랜 B 작전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인 청해부대도 수단 인근으로 보내졌습니다. 참고로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를 제다 공항에 보낸 이유는 수단에서 탈출한 교민들을 제다 공항으로 보낸 뒤에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에 태워 한국으로 오게 할 생각으로 한 것인데요. KC-330 수송기는 에어버스 A330 여객기의 파생형이어서 내부가 여객기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청해부대를 보낸 이유도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까지 이동하여 탈출할 방안도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실 육로로나 비행기로나 이를 탈출시키는 것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수단 교민들은 수단 쿠데타 이후 빠르게 수단 한국 대사관에 모두 대피를 성공하였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로로 탈출하려면 포트수단으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하르툼에서 포트수단까지 직선거리로만 650km 정도 떨어져 있고 비행기로 탈출을 시도하게 될 경우 격추의 우려가 있으며 육로로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더 위험하다 보니까 탈출이 모두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르툼 국제공항을 통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될 경우 이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의 사례처럼 한국 호송대가 교전 중에 피격을 당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지체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작전명 프로미스를 게시하게 된 것이었죠. 한국 대사관은 피신 중인 교민 28명의 구출 경로를 확보한 데 주력했습니다. 무력 충돌로 인해서 하르툼 공항이 폐쇄되다 보니까 최단 시간에 탈출 루트를 찾는 것이 작전의 성패였죠. 이 과정에서 하르툼에서 동북쪽으로 약 820km 정도 떨어진 홍해 연안 항구 도시인 포트수단 공항까지 육로로 이동하고 C-130J 수송기에 태워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송한 뒤 국내로 귀환시키는 방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는 KC-330 공중급유기가 급파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구출작전이 개시되게 됩니다. 구출작전이 개시되면서 수단 인근의 지부티 미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C-130J 수송기도 포트수단 공항으로 신속히 전개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교민 결집부터 탈출까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인 이드 알피트르 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국 대사관에선 판단했는데요. 이 시기는 친지를 방문하거나 음식을 나눠먹는 일종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교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일날 새벽에 김밥으로 이른 아침 식사를 하고 아랍에미리트 연합 측에서 공지한 출발 장소로 이동하고 6대 대형 버스에 탑승하여 아랍에미리트 연합 호송대와 함께 포트수단 국제공항까지 쉬지 않고 달리게 되었는데요. 이 육로를 이동할 시간이 33시간이나 된 것입니다. 장시간 육로 이동 과정에서 무력 충돌에 피해를 입거나 검문 검색에 막힐 수 있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버스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이동 시간에 6시간에 7시간 정도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육로 이동 과정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중간에 쉬거나 경로를 바꾸는 등 긴박한 순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탈출 호송대에는 아랍에미리트 연합뿐만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 국민 2,300명도 함께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33시간을 이동하여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먼저 도착한 외교부 신속 대응팀의 도움을 받아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불과 45분 만에 모두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였고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발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우방국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측에서 먼저 육로를 이동하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차량도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사관에서 제공한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호의한 것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었죠. 또한 한국은 일본에게 도움을 주기로 하였는데요. 함께 이동한 일본 국민들이 직결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기사를 보내어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거기다가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와 개 한 마리도 같이 수단에 탈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교민들은 25일 오후 4시경에 서울 공항에 도착하여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프로미스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